마이크를 끄고 있었네? 미치겠네? 환장하는 상황이죠. 나 뭐 이래 들떨어지게 하고 있지? 마이크 끄고 신나게 떠들고 있어, 저 혼자서. 아, 민망해라. 민망하기도 하고 난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걸까? 지금 갑자기 의욕이 좀 빠지고요. 어이도 없고. 아, 저 요즘 이렇답니다. 정신도 없고. 또 깨졌어, 또 깨졌어. 지금 저 위에서 아까 그 영상만 보셔도 알 거예요. 저 위에서 지금 철을 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위험하죠. 철 캐고 있고 나는 돌 캐고 있고. 곡괭이 자체가 다를 텐데, 무기가 다를 텐데. 지금 그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조심히 캐고 있는 중이고요. 다시 말해야 돼. 오늘 진짜 한 달 만에 아프리카 TV를 다시 켰어요. 방송 오랜만에 했는데. 아프리카를 틀면은 또 특히 오피셜 서버 같은 경우엔 지루하니까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음악을 틀고 녹화를 틀면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애매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돌집은 한 절반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요. 하고 돌집을 완공당 할 겁니다. 오늘 천장 난질 거예요. 벽만 2층까지 짓고. 하고 저는 바닥에 빠져서 익사할 거고요. 지금 저희 그 11TV 오피셜 서버 1인 부족 생존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잘 버텨도 이틀이면은 한 번씩 털렸죠. 많이 털 땐 하루에 한 번씩 털리고. 그 때문에 여기서 도저히 1인 부족으로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프리카를 한 달 정도 쉬는 사이에 저랑 같이 게임을 하던 부족님들, 저희 방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부족이 절반으로 갈렸어요. 다른 서버를 하고 계세요. 싸운 건 아니고 어떻게 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 각각 다른 서버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러면은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우선 여건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 서버로 한 번 더 모이게 하려고요. 하고 그때는 저 그분들 레벨업 하기 좋게 트리케드 세이밍 좀 하고 경험치 빨리 먹게. 우선 제가 지금 레벨 49인데 그분들도 최소 저랑 같은 레벨로 한 반나절 길긴 하루 그렇게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게 한 다음에요. 나 왜 이거 못 먹고 있지? 얘기하느라 또 정신 없어가지고. 이 서버를 부족 단위로 순식간에 먹어버리려고요. 아유, 도저히 1인 부족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여기서. 하고 오늘 아프리카를 이거 오피셜 서버를 했더니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저 앞만 봐도 지루하지. 맨날 철도 아니야. 돌 캐고 나무 캐고 그 사이에 곡괭이 부러지고 다시 만들고 그 무한반복이니까. 죄송해가지고 빨리 성장할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아프리카에서도 이걸 못하겠고요. 하고 유튜브에 올리려도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아프리카를 안 하고선 이거를 또 계속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피셜은 잠시 접으려고 합니다. 조만간 저희 부족 단위로 와가지고 급성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벽은 두 개 추가로 지었고 이게 지금 제가 짓고 있는 집이거든요. 파대 3 곱하기 3으로 만들었고요. 뒤쪽은 편하죠. 요거 벽을 요렇게 2층으로만 짓고 천장은 안 짓고선 우선 이 서버는 잠시 보류를 할 겁니다. 이제 벽 4개만 더 짓으면 되네.
하고 제 뱃속에 철 12개 아깝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철아 후딱 했네 후딱 목표치는 지금 후딱 만들었네요. 요 벽 4개 짓는데 한 5분 걸렸나? 시간은 안 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천장은 아까 말한 대로 안 지을 거고요. 누가 봐도 하늘 날아가면서 봐도 가져갈 거에 없구나. 그래야지 요 문을 안 부수겠죠. 문도 열어놓고 갈까? 문도 열어놓고 죽을까요? 들어와서 보라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그리고 내 몸속에 요 철이랑 이런 게 좀 아깝긴 하지만 뭐 요거는 저 위에 천장 짓다 보면은 철은 요 뭐 요 정도는 나올 테니까 철이 12개 12개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뭐 스미스 만들 정도 그 정도 철은 나오고요. 철 아까울 필요 없어. 하늘 날아가는 애들도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볼 테고 이어 생긴 애들도 어? 이 집 뭐지? 열려있네? 들어왔다가 아씨 개똥이네 안 부수겠죠. 이걸 문을 닫고 죽으면은 와가지고 부셔볼 텐데 날동물 없는 애들은. 좋아 좋아.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렇게 해서 1단락 마무리 짓고요. 1인 부족은 1인 부족 생존기는 그리고 조만간 저희 원래 기존에 저희 방 시청하시는 부족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부족 생존기 단시간에 오피셜 서버에서 좀 베스트 부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서버를 통으로 먹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베스트 부족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지금 괜히 헤엄치는 거 아닙니다. 익사하는 중이죠. 아, 그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익사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그냥 그 다른 부족한테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고 괜히 농락당할 수가 있어요. 나코팅 먹여놓고 가둬놓고 익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11TV의 오피셜 1인 부족 서버 생존기 오늘 여기서 우선 1단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